여러분, 어떤 생명체가 한번 죽어버리면 그 죽은 것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한번 죽으면 못 살아나죠? 여러분의 핸드폰이 죽는다는 건 뭘 뜻하는 거예요? 네, 배터리에 전기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핸드폰은 배터리에 전기가 다 나가서 죽어버려. 꼼짝도 안 해. 전기 없는 핸드폰은 어떻게 해? 아무 짝에도 쓸데가 없어요. 네. 모든 기능이 작동을 안 하고 괜히 갖고 댕겨 봐야 뭐예요. 거추장스럽고 쓰레기통으로 쳐넣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쓰레기통에 안 쳐넣은 이유는 죽은 핸드폰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 어떻게 하면 살아나요? 예. 네. 전기를 다시 넣어주면 돼. 완전히 죽어있는 게 살아나는 거 봤어요? 혹시? 이제 핸드폰 말고? 못 봤죠. 그렇죠. 자. 근데, 이 죽은 거는 살아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중에 겨우 댕기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성경에서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어떻게 죽은 사람을 하나님이 살리실까? 자, 이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흔히들 죽은 것은 살아날 수가 없다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죽은 사람 많이 살아나요. 성경은 시작부터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얘기예요. 어떤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흙이라는 것은 요즘 과학적인 단어를 쓰면 원자로, 이런 말도 원자. 모든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물질이든지. 그러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는 탄소, 산소, 수소, 질소, 이게 다 원자예요. 그래서 공기도 다 산소 원자, 수소 원자, 이 다 원자예요. 다 물질이야. 아. 물질 그 자체는 살아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살아있지 않는, 죽어있는 원자를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고, 사람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세포 만들어요, 세포. 세포로. 세포도 다 원자로 만들어졌어. 그리고 이제 세포핵 안에 뭐 만들겠어요? 유전자 만들어야지. 유전자도 원자로 만들어졌어. 핵산, DNA 다 원자로 만들어져. 물질이에요, 다 물질. 그런데 그 유전자가 켜져야 세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유전자가 꺼져 있던 유전자, 뭐가 들어오면은 켜져요? 생기가 들어오면. 그래서, 꺼져 있던 유전자가 켜지는 것도 죽은 게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흙으로, 원자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뭐를 불어 넣으시니? 생기. 그 생기란 말이 엄청난 말이에요. 그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죽어 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났어. 여기가 어딘가. 숨도 쉬고, 맥박도 뛰고, 심장도 뛰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할 때는 죽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했어요. 자, 여러분이 이제 암에 걸렸다. 그러면 여러분의 T세포 안에 있는 그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진 사람들이다. 그 유전자에 뭐를 넣어주면? 하나님이 생기를 넣어주면 그 유전자가 작동을 시작해서 그래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암을, 암세포를 다 죽이고 여러분을 치유하실 수 있다는 말이나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죽어 있었는데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했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 아니야. 같은 말이야. 그런데 사실 우리 사람들은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것을 참 많이 보고 살아요. 이 세상에 꽉 찼어요.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것.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어요. 살아있는 한 안 썩어요. 그런데 살아있다가도 탁 숨이 넘어가서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 즉시 부패 현상이. 살아있는 것은 왜 안 썩을까요? 왜 죽자 말자 썩기 시작해? 그건 뭐냐면, 이 부패 현상, 썩는 현상이라는 것은 부패 박테리아 때문에 일어납니다. 아시죠? 그래서 부패 박테리아가 번식하면서 부패시키는 부패 물질을 생산해요. 그러면 썩어요. 그 냄새를 막 풍기면서 썩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살아 있으면 안 썩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부패 박테리아가 번식을 하지 못하도록 살아 있는 생명체에서는 그 부패 박테리아 번식을 억제하는 물질을 생산해내요. 그래서 부패 박테리아들이 번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한 부패가 안 되다가 그 다음에 탁 죽어버리면 어떻게? 그 부패 억제 물질을 더 이상 생산할 수가 없으니까 부패 박테리아가 막 번식을 시작하면서 그래서 부패되기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것일지라도 어디에 넣어놓으면 안 썩어요. 냉동시키면 안 썩어요. 왜요? 냉동고에다 넣어놓으면 죽어 있어도 부패 박테리아가 너무 추워가지고 증식을 못하기 때문에 안 썩어요. 그래서 어려운 것은 안 썩어요. 결국 썩느냐 안 썩느냐는 온도가 너무 낮아도 안 썩고 그다음에 생기가 내 몸에 들어와서 내가 살아있는 한 부패 박테리아의 증식을 억제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썩는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콩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그렇죠? 왜 콩 썩어요? 왜 콩이 썩죠? 콩은 안 썩어야 될 거겠죠, 그렇죠? 콩 썩습니다. 왜? 콩은 만약 그 콩이 살아 있다면 안 썩어요. 그런데 만약 그 콩이 죽어 있으면 뭐예요? 썩어요. 콩을 어떻게 해요? 축축한 흙에다가 콩을 심고. 화분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그게
거기다 물을 좀 붓고 콩을 심어가지고 햇볕이 전혀 안 드는 깜깜한 데다가 벽장 속에다가 놔두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썩어요. 그럼 부패 박테리아가 붙어가지고 그냥 콩 썩어버려요. 근데 콩을 심어가지고 햇볕 뜨는데 어떻게 해? 내놓으면 물 주고 내놓으면 어떻게 해? 안 썩어요. 안 썩고 어떻게 돼요? 안 썩는 대신 어떤 현상이 일어나? 싹이 나, 세상에. 그 왜 싹이 날까? 싹이 나는 이유는 뭐예요? 자, 이제 콩이 하나. 콩이 있으면, 여기 뭐가 있어야, 콩, 있어야 돼요. 아, 찐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저걸 눈이라고 그래요. 뭐, 눈같이 생겼다고 볼 수 있어. 근데 저눈 가지고는 테레비 못 보죠. 근데 중국에 가서 제가 눈이라고 그랬더니, 눈이라고 했더니, 중국말로 통역하는 통역사가, 이제, 이빨이래요, 이빨.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눈이라고 그런다 그랬더니, 중국에서는 그, 네가 눈이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는 이빨이라 부른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싹이 이렇게 날 때, 뭐 나는 것 같아요? 갓난 아기 이빨 나는 거.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중국말로는 싹이 나는 거를 발아라 그래요. 발아의 아자는 무슨 아자예요? 지아, 이빨할 때 아자. 그래서 그 중국 사람이 막, 그래서 이게 싹이 나요, 이렇게. 왜 싹이 나죠? 싹 나기 전에 뭐부터 나요? 뿌리가 나와요, 여기서. 그, 다 여기서 시작해요. 이 눈에서. 눈이 뭔데, 눈에서부터 싹이 나오고, 뿌리가 나오고, 그럴까요? 눈이 뭘까? 뭔데? 그 눈에서 저 뿌리를 만들어. 그 뿌리 만들어서 수분을 흡수하며, 이 싹이 나서, 이 싹에서 뭐를 또 받아들여요? 햇빛을 받아들여요. 그러면, 이 씨눈이 뭔데, 여기서 뿌리가 나오고, 싹이 나오고, 떡잎이 나오고, 줄기가 떠올라가요. 왜 그래요? 왜? 씨눈 있으면 저렇게 될까, 안 될까? 씨눈이 없는 콩은 저렇게 안 돼요. 그럼 씨눈이 뭐가? 뭐가 씨눈이야? 씨눈을 탁 떼내가지고 현미경에 탁 확대해서 보면 뭐가 나오게? 뭐가 보이게? 유전자가 보입니다. 유전자. 씨눈은 콩세포 하나예요. 그 속에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가 이제 뿌리 만드는 유전자가 켜지면 뿌리가 나와. 그 다음에 이 떡잎 만드는 유전자가 켜지면 이렇게 떡잎이 나오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일단 이렇게 되면, 이 콩은 어떻게 돼요? 콩은 없어져요. 왜? 뿌리 만드는데, 떡잎 만드는데, 여기 있는 영양소를 다 사용해버려.
그래서 콩은 사라져버리고, 콩 그 자체가, 그리고 줄기를 올려, 이렇게.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근데 이 씨눈을 떼버리면 절대로 뿌리가 나오거나, 떡잎이 나오거나, 줄기가 올라가거나, 저렇게, 절대로 안 돼요. 그냥 썩어버려요. 자, 그러면, 콩은 본래 썩는 거다. 그렇죠? 본래 썩어요, 그냥. 썩는데, 저렇게 되면 썩어요, 안 썩어요? 예, 네, 콩은 다 흡수돼서 뿌리가 되고, 떡잎이 되고, 줄기가 되면서 콩 이 자체는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뿌리가 뻗어가지고 영양소를 끌어올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줄기를 만들고, 가지를 치고, 그 다음에 잎사귀가 나오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어요. 자, 잎사귀는 왜 나오죠? 여기에 잎사귀 만드는 유전자가 켜지면, 뭐가 와서 켜주면, 생기가 와서 켜주면.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제 꽃이 피고. 그래서, 저 매화꽃도 무엇을 받아가지고 켜진 거요?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서 켜진 거예요. 그런데, 추울 때는 안 돼. 언제가 돼야 돼? 봄이 와야 된다니까. 그러면 매화꽃나무가 아 봄인가 보다. 꽃을 피워야 되겠네. 이래서 꽃을 피울까요? 꽃 못 피워요. 꽃 피우려면 꽃을 피게 하는 유전자가 켜져야 돼. 유전자가 켜지려면 누가 뭘 보내야 돼?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야지. 그렇게 돼 있어. 자, 여러분. 자.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계란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계란 살아있다.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여러분, 뭐, 압도적 대다수가 계란 살아있다고. 제가 이미 얘기 드렸잖아요. 살아있는 것은 안 썩는다. 죽은 것이기 때문에 썩는다. 부패 박테리아 때문에. 그럼, 거기다가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은 안 썩는다. 그래 놓고, 계란이 여러분은 다 썩는 줄 알잖아요. 그렇죠? 계란 안 썩는 계란이라고, 계란 절대 안 썩는다고 생각한 사람 한 사람도 없죠? 그러면 안 썩으려면 계란이 살아있어야 돼. 근데 모든 계란 다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그러니까 계란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계란이 안 썩을 때가 올수 있어요. 언제? 어떻게 되면 그 썩는 계란이 안 썩어요? 부화시키면. 부화란 게 뭐예요? 온도만 맞춰주면 돼, 온도. 노른자가 있어요. 온도 몇 도? 38도입니다. 여러분, 계란은 날이 더울수록 잘 썩어요, 안 썩어요? 더울수록 더 빨리 썩습니다. 뭐, 실내 온도 15도에서도 썩고, 25도에서도 물론 썩고,
조금 더워질수록 온도 올라가서 더 빨리 썩어요. 왜? 온도 올라갈수록 뭐예요? 부패 박테리아가 더 활기를 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28도 더 빨리 썩어요. 30도 더 빨리 썩고 33도 더 빨리 썩고 36도 이 정도 되면 계란 후닥닥 썩어요. 그래서 37도 되면 눈 깜짝할 새 썩어. 38도 더 빨리 썩어야 돼요. 안 썩어야 돼요. 더 빨리 썩어야 돼요. 더 빨리 썩어야 되는 37도에서는 금방 썩어버리는 계란이 38도가 되면 안 썩어요. 안 썩어. 절대로 안 썩어. 왜 그래요? 38도가 되면서 뭐가 온 거야? 생기가 탁 온 거예요. 박수! 생기가 온다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생기가 오려면은 뭐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예, 38도라는 온도가 유지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온도만 딱 유지시켜주면 생기 탁 옵니다. 그때부터 썩을 계란이 안 썩어요. 여러분, 37도, 36도, 37도 이렇게 되면 뭐 계란이 하루만에도 뭐야 썩어버려요. 그런데 38도가 딱 되면 생기가 오면 금방 하루만에 썩어버릴 계란이 3일이 지나도 안 썩고 일주일이 지나도 안 썩고 2주가 지나도 안 썩고 세상에 21일이 지나니까 계란이 뭐가 돼버렸어요? 삐약! 하고 이런 생명, 생기라는 것은 이런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응. 다 꺼져 있던 유전자를 다 켜주고 작동하게 하는 그 힘이 생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 이거 놀랄만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뭐... 그냥 뭐 별로 중요한 말로 생각하셨고 뭐 그냥 뭐 읽듯이 읽고 지나가요. 신화. 신화가 아니에요. 자, 이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 건 뭐가 있기 때문에? 눈이 있기 때문에 병아리가 돼요. 눈이. 이 눈이 뭐예요? 유전자야다. 유전자. 그래서 지금 이 자연계에서는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것은 얼마든지 있는 일이야. 그렇죠? 새들이 알을 낳아주고 품고 새끼를 다 죽은 거야. 그 알들 다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어요. 그래서 알 놔놓고 냉장고에 안 넣어놓으면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냉장고에 넣어놔도 썩어요. 오래되면. 그러나 언제부터 안 썩어? 생기가 딱 오는 순간부터 안 썩어요. 그만큼 생기는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적어도 죽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적어도 T세포에 있는 유전자만 다 켜져도 어떻게? 놔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네. 이 생기라는 것은 죽은 것일지라도 살려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콩도 콩나무로 만들어주시고 계란도 뭐예요? 병아리로 만들어주시고 그 판에 암 하나 못 고칠 리가 없구나! 이렇게 탁! 문제는 우리들의 선입견이야. 여러분, 사실상 암세포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 매일매일 생기고 있고, 하나님은 나는 암세포가 생긴 줄도 모르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우리의 T세포를 암세포 쪽으로 이동을 시켜가지고 생기를 보내서 유전자를 켜주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암세포를 죽여주고 있는데도 우리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알면 와, 그렇게 되게 돼 있구나. 오늘 저녁 우리 그룹 상담 시간에 첫 강의를 딱 듣고 아, 알았다. 이 약 아무 필요도 없구나. 다. 다 하나님이 T세포를 다. 나는 모르고 있는 동안에도. 이제 이러한 이렇게 머리가 착착 돌아가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렇지.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모르는 부분, 의사들이 모르는 부분까지 누구는 다 알아? 하나님은 끝내주게 알아.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제가 이렇게 조리 있게 설명을 하면은 사실 제 강의를 잘 들으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도록 제가 강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 박사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맞아! 맞는 것은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믿고 싶어도 어떻게? 안 믿기는 거라! 그게 왜 그러냐,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뉴 스타트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가 강의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암은 낫게 돼 있다고 얘기를 일단 드리면 여러분은 아무도 반박할 사람이 없어. 그런데 반박을 못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항암 치료를 해야 될 건데 자꾸 못 믿는 거예요. 틀림 맞다 박수거정 쳐놓고도. 왜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진리를 듣고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기는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람들은요, 아주 합리적인 존재인 것 같지만은 굉장히 비합리적인 존재예요. 네. 나는 할 거야! 라고 그랬는데, 하려고 하면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생기를 넣어줘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 잠깐 뭐 나사로처럼 병 들어서 죽은 거 그 살려내는 거 문제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그렇게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자 그런데 이제 성경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교회에 댕긴다. 하면서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고 물으면 못 살아난다. 캐. 그럼 그거 성경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믿는 것도 믿는다고 생각하고 믿는다 해놓고도 안 믿고 엉망이에요 우리가 아직도. 그래서 이 우리의 사고에는 왜 이렇게 엉망일까? 앞뒤가 안 맞아요 우리는. 그리고 여러분도 가끔 하는 소리 있잖아요. 어머머, 나봐, 나 좀 봐.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내가 원하는 생각이 아니야. 그렇죠?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을 내가 하고 있어. 그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을 한다 라는 것은 여러분 뭘까요? 뭘까? 예를 들면 강의를 잘 듣고 잘 기억을 하면 좋은데 여러분이 다 옛날에는 공부 잘한 학생들이에요. 왜? 암 환자들은 본래가 시킨 대로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하고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무엇에 따라서 달라지죠? 뇌파에 따라서 달라져요. 뇌파가 휙 바뀌어버리면 내 생각이 휙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내가 강의를 아침 강의를 들었을 때 와 맞아 이제 나는 믿을 수 있어 그랬는데 오후쯤 되면 뭐예요? 무슨 강의 들었는지 생각도 안 나고 그거 그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게 되어 있어. 그 왜 그럴까요? 나는 믿고 싶다. 나는 믿을 거야. 믿을 수 있다. 이런데. 왜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강의를 들었으면 답이 다 나오도록 제가 강의를 했어요, 사실은. 우리의 뇌파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좌지우지가 되는데, 그 뇌파를 지배하는 뇌파가 전기 에너지, 곧 물리적 에너지예요. 그 물리적 에너지인 내 뇌파를 지배하는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다? 영적 에너지라서 그래요. 네. 그래서 이 거짓의 영이 들어오면 그것을 휙 돌려놓으면 잊어버리고 믿을 것 같았는데 믿어지지도 않고 그래요.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그 부분 얘기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하기로 하고, 이제 그 여러분 미국에 어떤 동물이 있냐고 하면. 개구리인데요, 개구리. 이 개구리가 이 산 속 숲에 사는 개구리예요. 그래서 개구리 명칭이 숲개구리.
영어로 하면 숲은 wood죠, 그렇죠? wood. wood frog. frog는 개구리죠. 이 숲개구리라는 개구리인데, 이 개구리는 그 산속 숲에 살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는 어떻게 못 살아요. 추운 겨울에 눈이 오고 이렇게 되면 그냥 얼어버려요. 그래서 겨우 내내 얼어 있어요. 오래 있다가 봄이어서 따뜻해지면, 따뜻해지면 개구리가 살아나. 그런 놀라운 개구리가 있다는 것을 지역 주민들이 먼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그거를 신문사에다가 TV 방송국에다가 제보를 하고 해도 방송국 신문사 사람들 안 믿어. 그럴 리가 있나? 그러다가 여러분 최근에 와서 냉동생물학이라는 학문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냉동생물학. 희한하게 이제 예를 들어서 금붕어나 무슨 물고기 같은 것들을 이리 팍 얽혔다가도 녹이면 어떻게 살아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어떻게 되냐 해서 그런 거를 연구하는, 냉동됐기 때문에 죽었는데 어떻게 녹이면 살아나는가를 연구하는 새로운 생물학 분야가 생겼는데 그 분야를 냉동생물학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cryobiology.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들었어. 그런 개구리가 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그 개구리를, 이제 살아있는 개구리를 여름날 가서, 그래서 연구실로 가지고 왔습니다. 연구실로 가지고 와서 한번 얽혀봤어요. 자, 동영상입니다. 네, 잡아왔어요. 냉동실에 갖다 넣습니다. 밤새도록. Roughly the temperature of the ground. 영하 8도. In a matter of hours, they'll be hard as rocks. 그런데 밤새도록 얽혀가지고 그 다음 날 출근했습니다. 그래서 열어봤어요. 열어보니까 꽝꽝 얼었어요. We have fully frozen Rana sylvatica wood frogs. They're probably 50-60% ice now. And their hearts are stopped. Their brains are flatlined. Their limbs can't be moved. They would be broken off. 완전히 죽었어. Yet they're still alive. 자, you can see one that's completely frozen still. We've just taken out. It's hard and crunchy. Whatever situation they were in last, they'll freeze in. This one's legs are frozen up, and it's very hard and crunchy. 딱딱하다. 자, 녹입니다. But the most amazing thing is the fact that the wood frog comes back to life. 2시간에 걸쳐서 녹였어요. 그런데 고속 촬영을 이렇게. 자, 오이 살아났어. 눈 떴어. 우와. 이야. Over a couple of hours, it makes a miraculous and complete recovery. 자, 살아나. Immortality might be ours if we. 살아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스트레칭. 와, 죽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이제 이런 냉동생물학이 발달하면서 현대의학계가 그러면 그렇지 그랬어요. 뭐 때문에? 유수한 큰 대학병원의 응급실에서 어떤 일이 가끔 벌어지냐면, 분명히 앰뷸런스를 타고 데리고 온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해서 탁 진단을 해보니까 죽었어. 그걸 이제 DOA라고 그럽니다. 아, Death on arrival. 그래서 도착해서 죽었다. 죽어 있었다. 이제 이 말입니다. 사람이 죽어 있냐, 살아 있냐를 구별해내기라는 건 아주 쉬워요. 그렇게 큰 무슨 공부를 해야 될 필요 없어. 첫째 뭐예요? 심장 안 뛰어. 청진기 갖다 대보면 조용해. 맥박 뛰어 안 뛰어? 안 뛰어. 숨 안 쉬어. 그건 누가 구별 못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할 것은 눈 이렇게 까보면 어떻게? 동공이 이렇게 크게 열려 있어요. 죽은 사람은. 그런데 그 사람이 안 죽었다면 의사가 밝은 전등빛을 반짝하고 그 눈으로 비춰주면 열려 있던 동공이 어떻게? 살아 있는 사람은 쫙 오므러뜨려. 그러면 안 죽은 거야. 근데 이제 동공 그 정도 안 오므러뜨려. 그럼 죽은 거예요. 그건 누가 구별 못해. 그래서 의사는 확신을 가지고 죽었다. 그래서 사망 확인서를 쓰고 자기 이름을 서명을 사인을 착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분명히 죽었는데 살아나는 사람이 가끔 있어. 이렇게 되면 누가 똥 되는 거요? 그 의사가 똥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응급실, 그 대학병원 명예도 어떻게? 실추가 되는 거지. 아, 그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면 병원 안에서는 의사들끼리는 알아. 그런 일이 있다. 근데 그런 일이 생기면 그거 신문 기자들 알아보세요. 큰 문제야.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어떻게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제 냉동생물학을 통해서 죽었던 것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 판명되면서 이제 연구를 하고 또 그 당시에 이란에서 어떤 사건이 터졌냐고 하면 이란은 철저한 그 이슬람 국가 아닙니까? 예. 네. 지금 막 데모하고 난리가 났죠. 예. 그 이제 그 국가에서는, 이슬람 국가에서는 술 먹다가 잡히면 큰일 납니다. 감옥 갑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약을 하다가 잡히면 사형이야, 그냥. 예. 그래서 이제 어떤 37살 난 남자가, 청년이 마약 사범으로 체포돼가지고 교수형으로 처형이 됐어요. 처형이 돼가지고 이제 의사가 와서 분명히 사망했다. 사망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형수들은 가족들에게 그 시신을 인도하기를 집행 24시간 지나야만 이제 시신을 인도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동안 이제 냉동고에다 넣어놔야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이, 예, 왔는데, 서류가 뭐 잘못돼가지고, 그래서 다시 뭐 동사무소 갔다가 시청 갔다가 왔다 갔다가, 하는 통에 시간이 많이 지났어. 그래서 마침내 서류가 다 완비가 돼가지고 시신을 인도받게 돼서 이제 인도를 받아서. 그래서 그 비닐백에 넣어놨잖아요, 시신을. 근데 이 시신을, 뭐 서류를 금방 해올 줄로 알고, 냉동고에 안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시신이 서서히 녹았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비닐백 지퍼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그래가지고요, 이란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 그, 이제, 이란이 국민 그, 여론이 양쪽으로 나뉘었어요. 그런 놈은 뭐요? 끝까지 죽여라. 또 한편은 뭐예요? 좀 온건파들은? 아니, 죽였잖아. 사형 집행했어요, 안 했어요? 어, 해가지고 지금 다시 살아났는데, 살아나서는 마약 안 했는데 왜 또 죽이냐? 이렇게 돼가지고 이 강경파에서는 그래도 죽여라. 어. 그래가지고 이 반반 나누어져 전국이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종교 최고 지도자가 이런 경우는 지극히 드문데, 예. 아무래도 알라 신의 뜻이 어딘가 있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알라 신의 뜻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모르니까 죽일 수는 없고 살려놓고 보자. 그래서 그 사람은 아직도 살아있어. 그러면서 이제 각 대학병원에서 와, 죽어도 죽은 사람도 살아날 수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는 현대의학계에서도 죽었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은 아니고 살아날 수도 있다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런 현상,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현상을 자동 소생 현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미국말로 하면 auto resuscitation phenomena.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니까 이거를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명칭으로 바꾸자 그래가지고 나사로 증후군이라고 바꿨어요. 나사로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니까 성경에서. 그래서 지금 이제 현대의학은 사람도 죽으면 살아날 수 있다. 왜? 그건 모르겠다. 여러분은 알아야죠. 왜 죽은 사람도 살아날 수 있어요? 생기가 있으니까. 생기가 없으면 절대로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 없고, 전기가 없으면 절대로 죽은 핸드폰도 살아날 수 없죠.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분명히 생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현대의학은 그 생기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저는 그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의사들도 참 많은데 왜 의사들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현대의학은 생기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니까 암세포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과학자들 자신들이 발견했어. 그래서 논문을 발표하고 다 했어. 그러면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가는 그거는 뭐예요? 유전자가 어떻게 다시 꺼진 유전자 켜지고 되는 거. 그거는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 그거는 여러분은 알잖아요, 이제. 생기. 근데 현대에서는 우리는 아직도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성경이 과학보다 더 앞서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래서 이 생기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근데 참 재밌는 건요.
우리 집 사람은 온갖 걸 다 하고 싶어 보고 해요. 네. 제가 정신이 없어.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다 해보고 싶고 막 맨날 이제 저는 이 정도면 됐어. 여보 아니야. 그래가지고 닭장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병아리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화기를 또 사요. 그래서 이제 계란도 좋은 계란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래서 계란 부화시켜. 부화시키면 여러분 아 38도를 유지해 주는데 정말로 벌써 썩어야 돼. 저 아무리 오래 가도 이틀도 못 갈 거라고 했는데 안 썩어요. 열흘 지나도 안 썩어. 왜? 그 부화기 속으로 뭐가 온 거예요? 생기가 왔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이제 병아리 부화를 시켜가지고 이제 그 박스에 넣어가지고 방 안에서 겨울철에 추우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키우면요 참 이뻐요. 병아리들이 그 새끼들이 한 서른 마리 정도 되면 그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데 요것들도요 나쁜 놈들이야. 그렇게 병아리 보면 이거는 나쁜 구석이 한 군데도 없을 거겠죠. 근데 병아리들도 우리 집사람은 뉴 스타트 시키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료면, 사료만 먹이면 안 된다. 우리 사랑이도 사료만 내가 안 줘요. 사료는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미밥에다가, 뭐, 두부에다가, 계란에다가, 이렇게 다 건강식을 만들어서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사랑이는 막 피부병 때문에, 이게 그래가지고 우리는 우리 센터에서는 개를 키울 수 없겠다 싶어서 다 분양. 그런데 아무도 사랑이 안 가져가는 거예요. 왜? 피부병이 막 털이 막 빠지고 막 맨날 긁어 대고 그지 큰일 났다 싶어요. 그래서 아무도 분양 안 해가기 때문에 제가 그래 그렇다고 해서 뭐 갖다 버릴 수도 뭐. 그러면 내가 키워보자. 이왕 피부병 걸렸으니까. 그래서 동물병원에서도 얘가 아주 잘 안 낫는 병이래요. 그래서 뭐 진짜 치료하려면 면도로 털을 전부 전신 면도를 해가지고 털을 다 밀고 거기다 막 코약을 드립다 바르고 막 그래도 완전히 안 나. 그 꼴을 어떻게 봐요? 개를 털을 다 밀고 코약을 바르고 항생제를 먹이고 그래 우리 사랑이 뉴스타트 시키자. 그래가지고 제가 목욕도 깨끗하게 시키고 이제 이제 현미밥 해가지고 이제 건강식 만들어 가지고 매우 하니까요. 6개월 만에 피부병 싹 다 나버렸어요. 아시겠죠? 하여튼, 역시, 근데 이 병아리들, 집사람이 이제 건강식 시킨다고 이제 싱싱한 채소, 채소를 이제 막 타줘야 돼. 왜 병아리, 뭐, 어쨌든 목구멍이 조그마하니까 이게 너무, 뭐, 크고 그러면 걸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래서 다지고 다지고 해가지고 이제 병아리 거기 넣어주면 미친 듯이 먹어요. 사료는 안 먹다가
채소 탁 주고 요것들이 콱 집어 먹어요. 어. 그러다가 어떤 놈이 탁 집었는데 다른 것보다 좀 길어. 긴 거 탁 집었죠? 코끼 길다! 더 커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순간적으로 토끼어요.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왜? 더 큰 거는 더 좋다. 그러면 더 큰 거 집으면 다른 놈들이 뭐 다 큰 거 좋아하니까 뺏어 먹을까봐 토끼어요. 그러면요, 꼭 서너 마리가 어떻게? 악착같이 따라가. 아니, 먹을 거 많은데. 충분히 먹을 거 많은데, 막 악착같이 따라가. 아무리 이뻐 보이도 본성은 뭐요? 본성이 다 악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야. 아시겠죠? 그런 본성을 가진 인간을 죄인이라고 불러요. 아무리 착해도 죄인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그걸 이제 부활을 시키려고 이러면 5일 내지 6일이 지나면 검난을 해야 된대요. 근데 깜깜한 데서 이제 그 계란에 불을, 밝은 불을 켜주고, 그 보면, 썩어가는 계란이 있고, 이제 핏줄이 생기고, 이제 병아리가 되어가는 계란 구별이 돼요. 그래서 썩어가는 계란은, 그거는 어떻게? 죽은 거야. 썩고 있어, 지금. 그건 왜 썩고 있을까? 생기가 안 오니까 썩잖아요. 그쵸? 다른 계란은 다 생기가 와서 핏줄이 형성이 되고 다 심장이 생겨가지고 바짝바짝 뛰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게 안 생기고 썩어가는 계란. 있어요. 왜 어떤 계란 생기가 오고 어떤 계란 생기가 안 올까? 모르겠어요? 네. 병아리가 되려면 병아리가 될 수 있는 계란에만 생기가 와요. 아시겠죠? 그 병아리가 될 수 있는 계란이 있고 될 수 없는 계란이 있어. 될 수 있는 계란은 어떤 계란이에요? 예, 네, 아빠 유전자가 있어야 돼. 엄마 유전자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거를 유정란이라 그래. 유정란에만 생기가 와요. 아빠 유전자 없는 무정란에는 생기 안 해요. 그래서 썩어요. 예. 네. 그러면, 어느 계란이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알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겉으로 봐서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 인간이 어느 게 무정란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계란을 깨야 돼. 깨가지고 어떻게? 이 씨눈을 떼내가지고 현미경으로 봐야 돼. 그때는 병아리 되기 걸렀어, 이제. 그렇죠? 그래서, 아, 얘는 무정란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요, 생기를 보내시는 하나님은 현미경 없어도 알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전지 전능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잠시 동안 여러분의 뇌파를 베타파 막 이랬다가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내 이 더러운 성질 때문에
또 베타파가 됐는데, 이번에 이거 알파파로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 줄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본성은 확 바뀌지 않아도 일시적으로는 뭐예요? 내 마음을 부드럽게 내가 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의 그 생기는 무슨 사랑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우리가 속상한 거는 다 조건적으로 상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너는 이렇게 생각하느냐? 이제 저도 우리 집사람한테 뿅 가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딱 하고 보니까 큰일 났어. 사고 방식이 뭐야? 전혀 안 맞아. 전혀 안 맞아. 큰일 났어.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제가 여보, 내 생각에는 이래. 그러면 우리 여보, 여보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해? 이러니까 맨날 사사건건 뭐예요? 부딪혀. 큰일 났어, 이거. 그렇다고 뭐예요? 빠이 할 수도 없어. 그렇다고 빠이 하면 어떻게 돼? 이상구 박사 또 이혼했대. 이래서 하면 골치 안 돼. 저는 이혼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혼해봐야 아무짝에도 해결되는 문제는 뭐예요? 없어. 그저 문제 하나 더 끌어안은 것밖에 없어. 혹 하나 붙인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아하, 내가 원하는 완벽한 여자는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시겠죠? 빨리 깨달아야 돼. 네. 여자도 빨리 깨달아야 돼. 내가 원했던 그런 완벽한 남자는 없다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 아시겠죠? 빨리 깨닫고 어떻게 작전을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맞춰 나가는 내 마음을 바꿔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그러면 상대방을 바꾸려고 그러면 그거는 끝나버립니다. 금방 끝나버려. 요즘 젊은 애들 뭐 금방 이혼하잖아요. 왜? 내가 원하는 여자가 아니야 보니까. 그리고 바뀔 생각도 없어. 그럼 끝. 오케이. 끝. 이렇게 돼서. 근데 정말로 그 우리가 이 생명 계란 얘기를 탁 해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실 수 있고 그렇죠. 우리가 선택해서 기도하면 나의 뇌파도 그런 어려운 순간에 바꿔서 알파파로 만들어 주시면 그 고비를 넘길 수가 있다. 그래서 그 고비를 자꾸 여러 번 넘으면요 도가 트기 시작해요. 완벽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도저히 안 맞는 두 사람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제가 하나님께 요구를 하면 하나님이 내 뇌파를 영적 에너지로 내 뇌파를 변화시켜 주시면 생각이 어떻게 부드러워지고 이렇게 돼서 문제가 해결되고 나가면 그는 어떤 때는요
안 싸웠던 것보다 참 잘 싸웠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아, 앞으로 살아갈 길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막, 전 결혼해가지고 막 엄청 싸웠어요. 어.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는, 우리가 언제 싸웠지? 이렇게 됐어요. 예. 아, 그러면 이제 우리 집사람이, 여보, 어? 화 안 내서 고마워. 어, 그 저도 당신 고집 안 피워서 고마워. 서로서로가 자기 쪽에서 이제는, 아, 서로 고집을 세워서 부딪히기보다는 내 쪽에서 하나님과 기도해서 풀자.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런 사이가 돼버려요. 그러면, 야, 이거 산만 나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그런 얘기를 제가 좀 더 이제 해 드릴 테니까. 그래서 오늘 저녁 여러분이 확실히 기억하실 것은 생기라는 것은 분명히 있다. 죽어도 뭐요? 살아날 수 있다. 그러므로 병 낫는 것은 세발의 비다. 아시겠죠?